대한민국을 덮친 치사율 100%의 유례없는 최악의 바이러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균을 제거하는 소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늘 존재하는 병원균은 인간에게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소독제와 소독기기들, 그리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소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업체까지 탄생한 21세기. 지금부터 인간을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독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최근 20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새끼 오리가 분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끼 오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경기도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은 그야말로 AI 비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뜻하는 AI는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뉩니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는 모두 약 1,100만 마리. 철새로부터 시작된 AI 대란은 아직 철새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고 내륙으로 퍼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매몰과 함께 AI 발생 지역은 주변 소독 강화 등 차단 방역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오리 농가에 대해서 혈청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닭농가 우리가 1,671개 농장이 있는데요. 이 농장에 대한 매일매일 애차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봄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 지역에서 가금이 이동되거나, 그 다음에 발생 지역에서 오는 가금이나 발생 지역을 격려하는 경우도 절대 신규 입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분변,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기계적 전파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차단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산성 제제, 알칼리 제제 등 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이용해 농가는 물론 주입하는 차량에까지 철저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2006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네 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소비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무려 6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AI의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 닭, 오리류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가 발생했다고 해도 닭, 오리류 섭취 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섭씨 70도의 온도로 30분, 75도로 5분간 열 처리하면 AI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끓이거나 삶으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발생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경우는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은 AI 상재 지역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AI에 취약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 행태가 전부 다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축산 농가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새가 배출한 바이러스가
농장에 옮겨오기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철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더라도 그거는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띠뭉띠뭉하게 이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축산 농가가 집약돼 있어 전파가 쉽고 그 피해 규모도 자연히 커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농가 특성상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제 개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이 신약 소재의 소독제를 개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 소독제는 뛰어난 구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미 1월부터 전북 AI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 소재 소독제는 지난 2012년 전북 분원의 이우송 박사팀이 생강과의 식물인 울금의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신소재로 우병원성 AI를 대상으로 한 건국대 수의과 대학의 실험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각종 바이러스의 전이를 차단하는 데도 역시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블라이트 연구소를 통해서는 구제역 공식 소독제로도 검증이 됐죠. 정읍 씨는 신소독제를 사육사와 가금류에 직접 살포하도록 함으로써 1차적인 직접 방역제로 사용한다는 방침인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신학 소재 AI 소독제 개발은 AI 감염 피해 감소는 물론 청정국가로서의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이곳은 현재 서울대학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 1907년 대한제국 순정황제의 칙령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의 맥을 잇는 병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병원 건물로 남아있죠. 그런데 시계탑이 솟아있는 빨간 벽돌의 대한의원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지금의 병원 건물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바로 높고 넓게 제작된 창문입니다. 유난히 많은 창문들은 계단을 오르면서도 보이고 이렇게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창문들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데요. 대한의원의 높고 넓은 창문이 많은 이유는 바로 소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과거, 감염을 막기 위해 햇빛으로 소독을 하고자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술실에는 창문이 더욱 많았다고 하니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창문을 볼 수 없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과거엔 소독과 감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학에서 소독의 개념을 이해하고 소독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19세기 들어서라고 합니다. 19세기가 돼서야 화학적 소독제가 개발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소독의 필요성도 자각하지 못할 만큼 소독에 대해 무지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사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콜레라든가 이런 병들이 발병하게 되면 뭐 수만 명 정도까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염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모르고 그 전염원을 없애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개인 위생이라든가 소독이라는 방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 감염병의 전파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소독의 방법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 전염원을 차단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발병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1874년 파리에 있는 병원에서의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은 60%. 영국 에딘버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사망률이 43%, 미국 펜실베니아 병원에서는 24.3%에 달했다고 합니다. 높은 사망률은 병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는데 이는 마취학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제임스 심슨의 유명한 어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워털루 전장에서 영국 병사가 사망할 확률보다 더 높다는 말을 남겼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총상 사망률은 65%였는데 총상 수술 후 사망률은 80%. 실제로 과거엔 전장에서 사망하는 것보다 수술대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의 현미경 전문가 레벤후크가 현미경으로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후 진료소의 환경이 환자의 부패한 상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19세기 영국의 유명 외과의 조지프 리스터. 조지프 리스터는 소독법의 정립을 통해 병원 시스템이 성장하고 근대화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퇴르가 질병과 미생물을 최초로 명확하게 연결해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학설을 완성했습니다. 파스퇴르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죠. 그렇다면 현재 의학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소독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은 주로 이제 뭐 잘 알려진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로 표면 같은 경우에는 락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균 방법으로는 고압 증기 멸균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121도씨의 수증기 속에 그 물건을 15분 이상 노출시키게 되면 그 균이 완전히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멸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혹시 이제 열에 너무 이제 민감한 물건이나 물체를 멸균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소독법이 도입되면서 수술 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현대. 이렇듯 의학자들의 고민과 발견은 생명과 직결돼 왔습니다.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세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세균 없는 환경에서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집. 가장 안락한 쉼터인 집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손대는 것들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방입니다. 먼저 각종 요리를 준비할 때 사용되는 주방의 필수품, 도마의 세균 수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이십니까? 도마의 세균 수치는 732. 도마의 세균 기준 측정치는 150으로 평균 기준 측정값인 50은 세균 2만 마리로 추정합니다. 732면 굉장히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얘기죠. 특히 주방에 서식하는 세균은 식중독의 주범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나오는 정수기의 세균 수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물이 나오는 통로인 주입구의 세균 수치는 483. 정수기의 세균 기준 측정치는 50인데 무려 10배 가까이 나온 셈이죠. 이 밖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이 닿는 문 손잡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꽤 높은 수치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손에 쥐고 사용하는 리모컨 역시 세균의 온상이고요. 보통 욕실에서 젖은 상태로 보관되는 칫솔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측정됐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의 세균 수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기보다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생활 속 세균 노출에 의해 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와 공공장소 이용 시에는 개인 소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위생 그리고 집에서는 일광 소독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순소독제 등을 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가정에 특히 유아나 아니면 노인층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소독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상태에서 우리 손의 세균 수를 조사하면 2만 5천여 마리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몇 해 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신종 플루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손 소독을 비롯한 개인 소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손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물 없는 손 소독제도 널리 쓰이고 있고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일반 미용비누와 달리 항균작용을 하는 손소독제 용품으로 손을 씻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손 씻기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밖에도 번거롭게 빨래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뿌리기만 하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쾌함까지 더해주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섬유탈취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등 집안 청소를 할 때 물에 희석해 사용하면 우수한 살균 소독 악취 제거에 표백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락스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천연소금을 전기분해해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드는 락스는 곰팡이균, 칸디다균 등 우수한 살균 소독 효과를 인증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외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나 소금은 살균 및 소독 효과가 뛰어난 천연 물질로서 주방 및 냉장고 청소를 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화학 세제와 달리 자극 없이 안전한 청소는 덤이죠. 한 가지 더. 가정에서 조금의 경제적 부담도 없이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하고 그리고 일광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라고 하는 것들은 수분이 있게 되면 미생물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건조를 잘 해주시면 어느 정도 소독 효과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일광 효과를 더해주시면 좋은 소독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댁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칫솔이라든가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항상 그
습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독해 주시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플루, AI, 미세먼지, 황사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 소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엔 방 안,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 소독업체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하도 요즘 미세먼지랑 환경호르몬이랑 뭐 이제 황사 막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오기 전에 한번 소독을 싹 했으면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소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균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집안의 습도를 60도 정도로 맞춘 뒤 가열을 통해 온도를 높여 균을 활성화시킨 다음 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도와 온도를 맞춰야 소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습식 베이크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습식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방식은 습도를 그 환경 내 습도를 60% 이상 올려주고 60%가 올라간 상태에서 가열을 함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자체가 이 습식 그 습도에 흡착이 돼서 발산이 되기 때문에 휘발 속도, 휘산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지금 뭐 아파트 새 집 중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기존 뭐 광촉매 시공이라든가 단순히 피톤치드를 그냥 살포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하고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수치상으로도 이 발산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번엔 소독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까요? 먼저 물 입자를 밀입자로 쪼개 발산해 줌으로써 실내 공기 전체를 흡착시켜 떨어지게 하는 원심 분리형 가습기가 있습니다. 흔히 분무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열풍기입니다. 집안 온도를 보일러를 사용해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높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비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열풍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균이 활동하기 좋게 맞춰진 습도에 온도까지 높여 유해물질의 발산 속도를 높여나가는 작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막 살포기입니다. 연막 살포기는 구석구석 작은 틈새에 이용됩니다. 보다 완벽한 소독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소독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빨래와 주방의 그릇 등 비닐로 덮어 보호하는 과정 없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소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화학 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주방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오염 문제 때문에 다 보양을 하고 덮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 천연 용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상태 자체에서도 그것에 있는 균들까지도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소독을 하는 거죠. 비밀은 바로 천연 재료에 있었습니다. 솔잎에서 추출한 기름과 진피, 은행잎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비닐을 사용해 덮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부터 솔잎의 효과는 검증되어 왔습니다. 솔잎에는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잡균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죠. 특히 솔잎향은 세균과 벌레들이 기피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이 된장을 담그고 송편을 찔 때 솔잎을 활용한 것은 모두 그 안에 미생물과 균의 증식을 막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한 나름의 지혜였던 겁니다. 어느새 마무리된 소독. 의뢰인의 만족감도 큽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물을 넣은 분무기를 사용해 공기를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부유세균이 사라져 훨씬 공기도 깨끗해지고 소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장, 화장실,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는 공간 등 집안 내 작은 틈새에 집 진드기를 비롯한 세균과 해충이 있는 만큼 이 공간들을 잘 청소하는 것도 병균 없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독업체가 소독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방 공간 습한 곳에 부유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곳에 시료를 채취한 겁니다. 시료 채취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기 전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럼 시공을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채취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기관에 바로 보내서 실제로 비포 애프터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저희가 채취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을 먹고 사는 집먼지 진드기는 침대, 카펫, 소파, 옷 등 집안 곳곳에 수없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은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는데 주 원인이 집먼지 진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집안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한 번쯤 식당에서 봤을 컵 살균 건조 소독기부터 수저, 칼, 도마, 식판, 행주, 칫솔, 장난감, 젖병 등 각종 살균 건조 소독기가 식당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은 물론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인 살균 건조 소독기는 태양광선에 비해 64배 이상의 강력한 살균력을 지녔는데요. 무미무취해 인체에도 무해합니다. 특히 최근엔 휴대폰 살균기도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활용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스마트폰이야말로 세균의 온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손으로 터치를 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균의 온상인 스마트폰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얼굴 등을 만지게 되면 직접적인 세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스마트폰 청소와 휴대폰 소독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스마트폰 시대, 이제는 스마트폰 살균기도 현대인의 또 다른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소독기기들 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독기기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압 스팀으로 증기 살균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21세기. 자외선은 물론 오존 물질과 플라즈마를 이용해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는 의료용 소독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을 이용해 살균하는 의료용 소독기를 개발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오존기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오존은 실제 그 산소 그 원자가 세 개가 결합된 게 오존이죠. O3라고 하죠. 이 산소 분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인가하게 되면 하나가 탁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산소 분자에 붙게 되죠. 그때 결합된 상태가 O3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O3로 존재한 상태에서 오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O3로 존재한 산소 원자 하나가 분리되면서 에너지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로 세균의 세포막을 부실 수 있는 산화력이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또 화학물질 역시 그 에너지로 분해를 시킵니다. 지구의 얇은 막을 형성해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 오존층의 파괴로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현실인데요.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의 산소가 오존으로 결합돼 오존층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존 소독기 역시 오존층의 원리를 적용한 기기입니다. 특히 오존은 다른 화학물질과 달리 필요시 만들어 사용하고 나면 친환경 물질이라 산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존은 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난치병 해결에도 주요하게 쓰이는데요. 에이즈나 백혈병을 포함해 수술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제 비수술요법의 오존 테라피를 접목해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는 물론 잔류농약 세척과 오존수를 사용한 농사 등 농업 분야, 산업 분야에도 오존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존 소독기는 119 구급차에서 특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감염 예방은 물론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조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 안에 이제 부유균이 있고요. 또 실제 이제 구급차 표면에 내부에 이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 모드와 소독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균 모드는 움직이는 공기를 끌어당겨서 소독을 해서 클리어된 공기를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요. 소독 모드는 구급차 안에 구석구석 그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실제 그 소독 매개체가 가서 소독을 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119 구급차 내에 구조요원과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한 살균 및 탈취 장비인 오존 소독기가 자리해 있는데요. 동작 상태를 자가 진단하고 차량 진동 충격에 대비한 내진 설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특성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존 소독기로 공기를 수시로 소독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구급차 내부 전체를 소독합니다. 특히 멸균실을 이용해 완벽한 소독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 주들것이나 큰 장비들은 물 세척하면서 그 비눗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세척을 하고 그 저희 장비 작은 장비 같은 경우는 멸균 소독을 하고 저희가 오물이 묻었을 때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빨래로 돌리기도 하고요. 바로 와서 샤워를 한다던가 가서 이제 소독할 물건이 있으면 바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소독기기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은 물론 구조요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 그러나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소독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마침내 소독법을 정립해왔습니다. 소독법의 성공으로 수술 범위는 늘어났고
개인 위생을 돕기 위한 소독 제품의 종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독.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